왜? 남자친구 때문에? 네, 남자친구 때문에 이제 계속 만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둘이 몸만 못 쪼개? 엥? 끝까지 못 가? 끝까지 볼까요? 둘이가 성질이 장난 아니야. 서로가 부딪히면 싸우잖아. 응? 네, 엄청 싸워요. 안 맞아. 뱀띠하고 쥐띠는 안 맞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언니도 잘났고, 네. 그 오빠도 잘났고, 서로가 네 잘났네, 내 잘났네 하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 뭐 결혼까지 해보려고? 근데 돌아서면 또 네. 생각나지? 네. 응? 어? 맞아요. 그게 미운정 들은 거거든. 몇년 만났어? 지금 이제 2년 다 돼가요. 그거 미운정 들어서 그래. 근데 결혼은 아니야. 결혼은 아니에요. 제가 남자 복이 없어가지고. 없어. 남자 복이 없어. 없어요. 남자 복이 없으니까 네. 그냥 즐겨. 서른 넘어서 결혼해. 서른 넘어서요. 그렇지. 본인은 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야 돼. 맞아요. 네 하고 싶은 거다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남자도 새겨봐야 되고, 옷도 이쁜 것도 입어야 되고, 놀러도 댕겨야 되고, 누구 말잘 나이트도 댕겨야 되고, 그래, 지금 본인. 네. 응? 그런데 결혼해서 지금 결혼해갖고 가만히 살림 못해. 그지? 그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야 돼, 지금. 네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해. 서른 안쪽. 네. 어? 네 하고 싶은 대로 31살, 33까지 네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돼. 34살, 4살, 5살 되면, 아, 이제는 나도 외로우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돼. 근데 그 안에는 절대 너 남자 만나서 살면 후회해. 그때쯤에는 저는 연상을 만나는 게 괜찮을까요? 영상 만나다가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연하, 만나야지. 연하. 연하를 만나면 너는 죽소. 응? 동갑도 동갑 아니지. 내기도 너는 별로야. 너는 네. 네가 쉽게 그러면 말라도 되죠? 네. 쉽게 얘기면 네가 남자를 비율을 못 맞춰. 남자가 너를 비율을 맞춰줘야 돼. 맞아요. 네 성질에. 그지? 네. 너 남자가 뭐 수틀 마이씨 파이스 안 하면 될거 아니야? 이러고 나가는 사람. 그래. 그러기 때문에 절대 차라리 5살, 3살 많은 남자를 만나면 다독거리거든. 본인은 또 윽박지르면 안 해. 그냥 달래면 해. 네. 응? 그런 스타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결혼 절대 못 해. 못하니까. 그리고 본인 올해, 올 내년, 내 후년, 네. 후년, 4년을 축소해야 돼. 내년에는 조금 괜찮아. 근데 올해는 본인이 왠지 힘들고 복잡하고 팍! 그리고 본인이 이 기분 나빠하지 마. 톡 가리고 얘기해 줄게. 본인한테 신기가 있어. 우리 애처럼. 알지? 너 신발에 신기 있어. 제가요? 응. 너 애치 동자도 따라다닌다. 네. 응? 처음 들어? 네. 처음 듣는 거야? 네, 처음 너 어디서 점 들어가지고. 안 봤어? 봤는데, 한번 봤는데 그 소리도 그 소리를 안 없어요. 해? 네. 어디서 봤어? 저기, 평택에 송탄 있는 쪽이요. 서정리에 있는 그 남자분한테 받아봤는데, 그 소리는 아예 안 해주셨는데. 근데 봤는데 거기서 승이 안 찼어? 왜 여기 또 왔어? 그때는 이제 남자친구랑 갔었어가지고, 혼자 보는 게 좋다 해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친구랑 하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다 물어보려고 왔거든요. 그 옆에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다 제대로 못 물어봤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랑 이제 제가 이제 취업 쪽에서도 지금 돈이 제일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솔직히 잘안 돼서 이제 그 다른 쪽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옮겨도 괜찮을지 이런 거랑 앞으로 지금 돈이 솔직히 많이 안 돼서. 너는 그돈 버는 거 승이 안 차. 응?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면 돈도 모자라. 너 버는 거 모자르잖아. 너는 일단은 돈 벌면 쓰고 남는 걸 저축하는 사람이야. 그지?
이 남자분은 네. 못할 것 같고 결혼 늦게 하시는 게 좋고 네. 응? 늦게 해. 그리고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근데 진짜 기술을 좀 배우지 그랬어. 기술. 너는 화려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화려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화려한 직업이요? 어떤? 쉽게 얘기면 이렇게 뭐랄까 화장하는 쪽 아니면 머리를 만지든지 네일아트라든지 화려한 쪽을 했어야 돼. 제가 기술 똥손이어가지고 그런 건 아예 옷을적으로 하든지 옷도 잘 스타일리스트 이런 것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네가 안 하려고 지금 너는 놀기 바빠. 해보지를 안 했어. 아니요 해봤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네 성격이 급하니까 네.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너는 좀 지나고 나면 서른 살 넘고 서른 다섯 살 되면 네. 네가 이제 결혼하고 안정생활하면 너도 좀 있으면 장사한다는 소리 나와.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나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사무직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유튜브? 뭐 유튜브? 유튜브나 그냥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요새는 너도 나도 다 유튜브 한다고 난리야. 다들 그러죠. 다들 그러죠. 그냥 열심히 이 남자 오는 너 결혼 늦게 해라. 늦게 하면은 그때는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나요? 괜찮은 남자 만나. 너하고 살려면 어느 정도 돈 좀 있어야 되고 네. 어?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돼. 그지? 네. 그 전에 어차피 부모님이 만족을 못 하세요. 안 그러면 만족을 못 해가지고 무조건 반대하실 분들이어서 부모님 때문에도 많이 막히니까 다. 애는 만들지 말고. 저도. 응? 네. 애 만들지 마. 네, 절대 생각 없어서. 그거 철저히 지켜. 네 몸 아프다. 아, 만들면요? 유산시키면. 지금도 지금 허리 아파. 등도 아프고, 여기 어깨도 아프고. 네. 왜 가는 줄 알아? 왜요? 요즘에 아 예전에는 막 귀신 이런 거 자주 눌리고 귀에 막 자주 눌리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같이 안 눌리거든요.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동거랑 동거를 하다 보니까 누구랑 이제 같이 있다 보면은 그때는 혼자 있으면 꾸는데 혼자 이제 같이 있으면은 안 꾸더라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네. 너 가물이라고. 근데 너 처음 들었다 그랬지. 네. 응? 너 귀신도 보고 꿈에서도 너 꿔. 그게 가물이야. 신가물이야 너. 근데 너 이게 처음 들어봤다 그랬지 나치. 네. 너치 동자도 있어. 응? 동자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너 귀신을 보고 너치 느끼는 게 있거든 너 네가. 네. 그치? 그게 신가물이라는 뜻이야. 나 같은 사주팔자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분리지는 못해 사실은. 분리는 신은 아닌데 그걸 조심해. 조심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술은 누가 좋아해? 제가 좋아. 응? 술 좀 자제해. 술도 자제해야 돼요.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군대를 만들어 차거든 본인. 네.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본인 내 한씨 집안에 대감 할아버지가 있어갖고 본인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계속 고고야. 맞아요. 계속 달려. 어? 계속 달리다 보니까 헛것 저 귀신도 보고. 어? 동자가 실리면 너 씨팔 새끼 뭐 어쩌저쩌고 얘기도 하고 그래. 본인 술 채면. 모르지?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앞으로 그럴 거야. 최근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삼재란 말이야. 삼재 네. 때 그게 다 온단 말이야. 아 원래 삼재 때? 삼재 때 다 와. 그러니까 본인이 7, 8월 달에 내가 구설이 있고 망신수가 있거든. 네. 조심하셔. 7, 8월 달에 본인이 구설수가 있고 망신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술 자제 좀 하라고. 알았지? 네. 아 제가 그 뭐지?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아니 그 한 2, 3년 전에 그때 제가 조금 어렸을 때 돈을 사기를 받았는데 보험비 들다가
그거 다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못 봐도 포기해. 넌 기가 얇어. 아. 그지? 네. 그래가지고. 기가 얇아서 쓸데없는데 투자를 뭐 돈이가 두 배, 세 배 불린다 그러면 무조건 고야. 하지 마. 본인은 투자도 하지 말고 주식도 하지 말고 누구 빌려주지도 말아.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잖아? 돈 안 들어와. 알았지? 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본인이 돈 나갈 일이 있거든? 막말도 또 사기당할 일이 있거든? 하지 마. 네. 뭐 주식 같은 거 누구한테 돈 노트 야 동업을 해서 뭐를 하자 하지 마. 본인은 거기에 혹해하고 잘해. 그런 거 하지 마. 알았지? 네, 그런 건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투자 같은 쪽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백발백중 본인은 깨져. 그리고 올해 내년 내후년 네. 4년을 축소해야 돼 본인이. 응?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누구 말대로 그냥 자제해를 해야 돼. 술 마시고 띵가띵가 놀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어, 본인이. 본인이 허리 다칠 수도 있고 다리 다칠 수도 있어, 올해. 네. 그리고 7, 8월에 구설이 있고 망신수가 있어.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네. 알았죠? 술 좀 자제 좀 해. 네. 본인 술 채면 정신 못 차려. 눈동자 돌아가니까. 네. 입이 좀 걸어. 조심해. 네. 그래야지 잘못해갖고 입 걸다가 남자다 시비 붙으면 본인 맞으면 몸 아파. 네. 무슨 소리 알지? 그게 있어. 그러니까 7, 8월 그게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야. 네. 제가 뭐지 요번에 일 옮기는데 괜찮겠죠? 잘 지낼 수 일? 있겠죠? 네. 일. 직장? 좀, 네. 직장 쪽. 괜찮아. 직장 옮기는 거는 괜찮아. 옮기는 건 괜찮아. 어차피 이동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네. 앞으로 오래 다니고 싶은데 거기서는 계속 오래 다닐 수 있는지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일하는 데는 짜증나거든 본인이. 네. 힘들고 짜증나고 뭐 구설이 타니까 짜증나거든. 모든 사람들 보면 아 짜증나거든 본인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짜증나니까 옮기려는 거거든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옮긴 어차피 본인이 이동 올해 이동수가 있어. 이동수가 있으니까 이동하셔도 될 거예요. 술 자제하셔. 술은 자제하는 거. 저 친구랑 같이 이제 친구 궁합도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괜찮아요. 궁합은 또 집들이니까 괜찮아요. 남자만 조심해. 쟤도 남자 조심하고. 저 친구는 남자 그 남자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일단은 이미 그래가지고 못 나오겠더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뭐지 저는 사업 쪽을 해도 괜찮은지 그것도 사업? 네 하지 말라 그랬지. 아 4년 축소해야 된다니까? 4년 동안요? 응. 4년 뒤에는 괜찮아. 약간 사업해봐. 돈 다 나가 본인 사업할 돈은 있고? 응? 돈 많이 모아놨네? 그거마저 다 까먹고 싶어서 지금 사업한다는 거야? 아니요. 하지 마. 네. 4년 뒤에는 만일 하면은 같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제가 요번에 삼재라가지고 돈이 계속 나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삼재풀이 안 했어? 삼재풀 좀 해줬어야지. 그래야지 몸도 안 아프고 돈이 안 나가지. 삼재를 왜 안 해줬어? 있어. 삼재풀이 본인 몸 아프고 돈이 나가는 거. 그게 저기 본인이 구설수가 있고 망신수가 있고 그따라 그게 다 삼재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를 막아줘야지만 그게 없는 거야 본인이. 아침에 본인 일어나기 힘들잖아. 네. 몸이 너무 아파. 그게 삼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육통 이런 것도 다. 삼재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본인 했지 자꾸 미안한 말이지만 애기가 보인다 자꾸. 저요. 응. 아 그 제가 그 뭐지 성욕이 되게 없어서 오빠는 남자친구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 너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해는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도 약간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너무 성욕이 없나 싶어가지고.
아기가 자꾸 보인다는 거는 아기 유산시킨 얘기도 있어요. 어? 있잖아. 아기 유산시킨 아기 있냐고. 없어요. 아기도 보여요 지금. 소름 돋아요. 아기 보니까 조심하셔. 아기가 뭐예요?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조심하셔. 네. 알았죠? 네. 본인 몸 아픈 거 그거나 저거셔 막으셔. 계속 몸 아프면 또 안 되잖아. 네, 그런 건 어떻게? 전 이따 상담하시고. 아. 알았죠? 네. 그리고 본인이 술 먹고 그러면 이게 귀신이 보이고, 근데 그것도 다 그게 신바람이거든. 조상바람이거든. 그냥 전 항상 잘 때 그냥 눌려서가지고. 그게 눌려서, 그게 이제 그게 귀신 그거 좋아하거든. 안 보, 이제는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아이고. 이게 안 보이다가 또 보이고. 네. 또 그렇거든. 이거는 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몸도, 본인이 몸이 안 아파. 몸이 예. 지금 본인이 아프잖아. 예전에 제일 무서웠던 게 그 뭐지? 친구랑 갔다가, 친구가 아니라 저 일단 두고서는 그때 또 중간에 나가가지고 밤에 놀다 왔었거든요. 한 새벽 6시쯤인가 들어왔었는데 그때까지 저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잠들어가지고. 근데 그 모텔에서 엄청 무서웠던 꿈을 꿨던 적도 있었거든요. 가위 눌렸을 텐데 본인? 네, 엄청 눌렸어요. 가위 눌렸을 텐데. 거기서 그때부터 본인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가위 눌린 게 그때 남자가 붙어갖고 그랬어요. 본인 몸에. 남자요? 여자 꿈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상이 같이 져가거든. 이 조상들이 같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남자 꿈도 그런 거고 여자 꿈도 그런 거고 그러는 거야 본인이. 앞으로는 안 눌리겠죠? 조심만 하면. 안 누르게 해야지. 미리 막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참 미치겠다. 혼자 있지만 않으면 꾸진 않더라고요. 혼자. 그렇다고 언제 맨날 어떻게 항상 같이 있냐? 어? 결혼을 해야지만 아. 같이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어찌 지금 사는 거 살라고? 아니 거의 같이 있긴 해요. 거의 같이. 같이 살다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 네, 같이 사는 건 아닌데 같이 거의. 그거는 본인 숙제야. 응? 그렇다고 이 남자하고 살 수는 없잖아. 네. 내가 봤을 때 이 남자가 그렇게 돈 없어. 네, 언젠간 헤어질 것 같은데. 갯벌도 없어. 네. 어? 어쨌든 다 언니한테 의지할 때가 있어. 아. 그지? 네. 근데 뭐하러 저기를 해? 그쵸. 이왕이면 언니한테 잘해주는 사람, 돈 있고, 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언니가 주위에 언니가 좀 안 좋으니까 쓸데없이 주위에 쓰라뜬 인간들만 꼬여. 네. 영양가 없는 애들만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본인이 부모도 또 없어. 내가 봤을 때.